이곳에선 행성들의 날씨를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얼음 행성, 해왕성. 이 행성에선 아름다운 비가 내립니다. 탄소가 압착돼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비입니다. 표면 온도가 영하 150도인 목성. 암모니아가 우박이 되어 내립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95%를 차지하는 화성은 매우 춥고 건조합니다. 시속 100km에 이르는 먼지 폭풍이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지구. 질소와 산소가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록별.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행성이기도 하죠.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지구의 얼굴을 우주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비, 구름, 바람, 기온에 따라 지구는 다른 낮빛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씨라고 하죠. 아주 작은 물방울, 미세한 바람에서 시작되는 날씨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지구가 당면한 위기를 우리는 매일의 날씨를 통해 실감하고 있죠. 인간은 오랫동안 날씨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 내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려 했죠. 날씨가 지구의 미래를 읽는 척도가 된 날씨의 시대. 저는 우주에서 날씨를 향한 인간의 도전과 변화하는 지구의 지표로서 날씨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